16장 25절 27절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그냥 읽습니다. 25, 26, 27절 세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수고하시라고 알리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시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복음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 첫 주, 1월 첫 주부터 시작된 로마서가 오늘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행함으로써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음을 하나님께 선언하오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다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로마서가 끝납니다. 16장까지 오는데 2012년도 1월 첫 주부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16장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복음이 이제 무엇인가 계속 복음적인 삶을 이야기하다가 사도바울이 맨 마지막에 다시 처음 1장에서 말했던 복음을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다시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예전에 그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세계적인 그 전설이라든지 뭐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동화랑 비슷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아프리카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못하는 남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젖소를 기르는데 이상하게 맨날 우유가 점점 주는 거야. 양이. 막 궁금했대요. 이상하다고. 왜? 한참 젖이 많이 나올 텐데 우유가 많이 나와질 텐데 왜 이렇게 점점 줄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고민하다가 몰래 봤대요. 몰래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면 다를까 이상한 여자가 한 명 오더니 자기 젖소에 있는 젖을 다 빼더니 우유를 갖고 자기가 그 여자가 그 두통을 메고 가드라는 거야. 가만 보니까 사람 같지가 않더래요. 누구야? 천사. 한국말로 하면 선녀. 그 이쁜 천사가 우유를 메고 가드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천사를 잡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밑에다 그물을 깔아놨대요. 어느 날 그 천사가 아니나 다를까 또 우유를 가지러 온 거예요. 그러다 우유를 따라다가 가는 순간에 그물을 탁 낚아채고 그 여자를 상통한 거예요. 그 천사를.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이 있다. 소원을 이루어다. 그럼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그러십시오. 다만 3일 동안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더니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3일 때 천사가 약속은 잘 지켰어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상자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결혼하는 대신 이 상자를 꼭 열어보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대요. 마치 선녀 감옥근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너무 비슷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자를 딱 주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살다 보니 이 상자가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를 아내가 나갔을 때 몰래 열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들었냐면 아무것도 없더래요. 빈 상자 들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가 왔을 때 여보 내가 상자를 미리 몰래 열어봤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여자가 펑펑 울더라는 거야. 열어봤군요. 그래서 막 펑펑 울더니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빈 상자라다니. 이 여기에는 내가 살던 고향에 있던 뭐 공기와 내 추억과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어디 당신과 못 살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대요. 잘 헤어진 것 같아요. 여자 이상한 것 같아. 약간 내가 보면서 뭐 이렇게 허망한 이야기가 있나.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들이 너 뭐가 중요하니? 뭐가 소중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요. 대부분. 집이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서 청약봉도 붓고 돈도 모으고 아파트 넓혀갔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연애를 하고 멋있는 남편을 얻기 위해서 연애를 하고
그리고 이쁜 자녀를 또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또 성형도 하고 다들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다 눈에 보이는 게 소중하다고 여겨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있습니다. 세우는 교회도 있고 뭐 우리 세계적 유명한 온누리교회 뭐 순복음교회 다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좋은 얘기합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건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건물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돈 저축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번듯하게 올리면 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고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냥 광야에서 예수님 보고 준 거였어요. 초대교회는 아무 가정이나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중요하다는 게 건물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 건물, 시스템, 교육 시스템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교회에 살아있는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 복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뭘까요? 복음에 대한 생각을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2장부터 오늘 16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복음적인 삶은 무슨 삶이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 부분, 이 부분 25, 26, 27절에서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자, 25, 26, 27절을 보면 제가 장담컨대 이 부분은 아마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 같아요. 필체와 문체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복음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생정도 감추었다가 그러면서 힘차게 25, 26, 27절에 마지막에 쓴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 저희 설명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누군가가 대필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이름이 누구냐? 더디오 셋째 노예했던 셋째 더디오가 쓴 거예요. 자 지난번에 못 왔던 분을 위해서 다시 찾아볼게요. 16장 22절 보세요. 그 위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누가 썼어요? 더디오가 쓴 거예요. 더디오가 나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여기까지 다 더디오가 썼지만 25, 26, 27절만큼은 아마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 같아요. 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흥분한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자 한국 성경을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쓰였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딱 보면 보세요.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접속사가 어떤 게 들어가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이건 영어의 이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해가 됩니까?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한마디로 말하면 원문에서 말하는 거는
복음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고요. 1장이 사도 바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볼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탄적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쓴 거다. 이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을 통성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중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쓴것이었으니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복음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할 때 설득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식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증거하면 되는데 많은 노래를 첨가해요. 자꾸 뭘 넣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한 자기의 마음에 또 결단을 또 내려요. 16절 한번 볼게요. 1장 16절. 1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능력인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냐 이거.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동일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어디다 쓴 겁니까 여러분? 어느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에 쓴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아시죠?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 있던 나라고요. 세계 최고의 철학이 있었고요. 세계 최고의 황금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모든 것들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 있잖아요.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동경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완벽한 나라일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최고의 권력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황금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만 못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을 살리냐? 못 살리지 않느냐? 이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나는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뭘까요?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본 적 있으신가요? 복음에 대한 복음 교회마다 복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면 나한테 욕할까봐 뭐라고 비난할까봐 겁먹지 않나요?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이라도 먹었나요? 리시한테 고민해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로마를 향하여 너희들보다 이 복음이 더 위대하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를 살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또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나가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25, 26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로부터 전파되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더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는 능히 공부하게 하실. 자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성경에 기록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이잖아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가 뭔게 영세 전부터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복음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복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깜짝 파티인 거예요. 여러분 깜짝 파티가 뭐예요? 좋은 거 숨겨놨다가 놀래켜주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셨어요. 뭐를?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걸 아셨어요. 이미 완벽한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 완벽주의자도 완벽주의자 아니에요. 완벽한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도 이들이 나를 떠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들이 나를 떠난다면 이들을 구원할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낸 게 복음이에요. 내가 나중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내리라. 이 복음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영세 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일단 공부하겠지만 구약 성경은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총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그래요. 그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행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신약이에요. 즉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 막 보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올 거야. 이 복음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야. 막 얘기해 줬어요. 그때 못 믿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다. 그 외 것이 뭐가 필요했겠느냐. 이 복음에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죠. 시험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똑 떨어질 수도 있고 연애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 잘못할 수도 있고 인생 살다 보면 사기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 안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삐뚤어질 때도 있고 다양한 인생이 있어. 그럴 때마다 복음을 놨다 집었다 놨다 집었다 이 많은 가치가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믿음은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며 내 인생을 지도하실 거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이 복음을 막다 던졌다 집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한대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에게 우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사도바울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 그 복음이 감춰있던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제 복음이 나타났지 않느냐? 여러분 복음은요 철학과 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난해성이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단순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니까 난해성이 없어요. 이거는 노인이나 이거는 어린애나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왜 이렇게 단순해졌을까요? 사람들은 좀 난해하게 얘기하면 유식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
근데 교수님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건데. 능력 있는 설교자들은 단순하게 잘 얘기해 주는 게 능력 있는 거예요. 괜히 복잡하게 얘기한다고 저 목사님 많이 배우신 것 같아. 아니에요. 다 하면 비슷해, 목사님들. 왜 이렇게 복음이 단순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나는 속이 없어요. 더 이상 복음을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이기에 단순해 보이고 난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말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단순해야 돼? 아, 교회 유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이다. 자, 또 생각해 봅니다. 아, 26절 읽었죠? 26절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집중적으로 시작. 이제는 나타낼 수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드린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신. 자,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복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뭐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저는 이 단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복음을 믿었잖아요. 믿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기선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오는 게 맞아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믿으면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하게 하시려고가 아니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순종하게 하시려고 썼을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최종 목표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도 오해하는 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나 죽은 다음에 구원 얻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구원은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구원은 출발점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얻은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 골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내가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생. 이게 구원의 진리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나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논리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회의하면 되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에요. 불순종의 삶은 불행한 삶이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뭐래요? 아, 좀 직장도 좋은 데 가고 유학도 다녀오고 학위도 받고 이게 행복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 구원받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은 불행한 삶이다. 사도 바울이 딱 정의를 해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행복의 정의를 좀 바꾸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 바랍니다. 철도가 있어요. 만약에 기차가 생각이 있다면 맨날 똑같은 길로만 가니까 지겨워. 그렇다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차는 끝나는 거잖아요. 새가 있어요. 날아가는 게 너무 지겨워. 팔이 아프고 날개도 아프고 보니까 뭐 애들 막 발에서 수영 붙이는 거 더워 죽겠는데 뭐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어때요? 바닷물에서 나니까 너무 지겨워. 새를 보니까 막 행복해 보여. 날아가다가 물 밖으로 나면 죽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이 궁금하고 재밌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술 한잔 해도 우리는 양심이 꺼리면서 막 불안불안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유롭게 먹거든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게, 야,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이성과의 관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니? 넌 참 지겹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때마다 혹해하고 저게 진짜 재밌는 사람인가? 하고 자꾸 눈독들이게 되고 자꾸 마음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제가 선포할게요. 물고기가 무태생활에 궁금해하면 떠나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살던 당신들이 이 삶을 떠나면 우린 죽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너무 단순한 거야.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걸 원해. 야, 너무 단순한데? 너무 피상적인데? 야, 너무 루저한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교회 갈 때마다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그러네. 너무 무식해 보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이단이 들어와요. 그 틈을 이용하여 누가 유혹해요. 우리 이한계 목사님이 금요일 날 그때 골로새서 강의를 했는데 골로새서 교회가 그 문제에 빠진 거야.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아예 펴놓으세요. 계속 볼 거니까. 2장을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성화한 세상에 나타나여 지난 이의 모든 풍성에 불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자, 보세요. 자, 비밀이 있다. 골로새 사람들이 자꾸 요구한 게 뭐냐면, 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왔지.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비밀이 있어. 비밀이 있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단순해서 지겨워 죽겠는데 비밀이 있다니까 또 좋은 건지 알고 그래? 좀 넘어간 거야. 이단들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들어온 거야. 그 복음에 비밀이 있어. 은밀한 비밀이 있어. 비밀 가르쳐줄 길로 와. 마치 신천지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그 성형 건물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게 있어. 일로 와봐.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또 읽어볼게요. 3절 보세요.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갖추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걸 쓴 거거든요. 뭐라고 쓰냐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니? 이거예요. 주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추었는데 왜 너희들 다른 걸 원하냐?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 외에는 없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야.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속지 마. 자, 5절 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믿음이 굳건하는 게 사도 바울이 기뻐요. 믿음이 흔들리는 건 사도의 불안해. 그러니까 기쁘게 너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있어라 이 말이죠. 자, 6절 볼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하되 7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월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딱 얘기합니다. 그게 뭐 7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딱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사람들이 왜 믿음이 흔들리냐면 복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진심으로 탁 받아들이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 대충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그냥 논리로 이론으로 알다 보니까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월을 계신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님 안에 오늘부터 뿌리를 탁 박으세요. 예수 외에는 없다. 내 삶을 흔들 것은 없다. 직장, 그리고 내 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가라. 이거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 신학자 볼드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단순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분.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제 철학과 종교를 2대에 걸쳐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30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전혀 대답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복음은 비로소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너무 단순했던 그것이 30대 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40대에 나는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었다. 나는 50대에 들어와서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내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의 복음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아오면서 이분이 복음이 너무 피상적이었던 거야. 너무 단순했던 거야. 철학을 공부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더 난해하고 복잡한 것이 더 진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됐더라. 그래서 60대에 비로소 그에게 진짜 복음으로 다가왔다.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미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께 인생이 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